안녕. 마지막 초대 손님은 달콤 살벌한 그녀 박예진. 애들은 누구야? 예진이랑 예은이. 아 진짜? 우리 예전에 작은 아씨들이랑 드라마 할 때 여기 첫째 언니였어. 근데 아직 시절을 못 가고 있어요. 첫째. 실제로 막내거든요. 이게 제가 막내 우리 너보다? 나랑 동갑이야. 언니 윤미 결혼하는 줄 알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고. 결혼 언제 했어? 내가 나오게 했었는데. 낮에 나한테 전화 왔어. 이자고 가요. 오늘 컨셉은 뭐냐고. 아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그냥 했던 옷을 입어야 되나 하다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이러면서 이라고 왔어. 파티 분위기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언니 알았어. 그냥 가도 되겠네. 예비 엄마 아빠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접시에 담던 그때 재치만점 왕원 이시레라가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두 접시에 같은 음식이 있네요. 종류는 많이 안 하시네. 그러네. 지금 여기에 몰랐어. 이게 중복되어가 있어. 힘 좀 덜 드셨겠네요. 내가 이유미를 처음 만났을 때 작은 아씨들에서 만났는데 여기 작은 아씨들 다 모여있네. 여기 제일 큰 언니. 제일 큰 언니고 둘째고 셋째 그리고 윤미가 막내였잖아요. 근데 막내가 제일 먼저 애기 엄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윤미가 오빠랑 기사 나가지고 제가 아니지? 야 설마 맞아 걱정이 하지 마. 우리도 안 믿어 막 이랬어. 윤미가 더 웃겼어. 아니지. 아니야. 근데 그때 아니었대. 그때는 아니었어. 아 그랬어? 이게 뭘 아니야? 맞아. 왜? 이렇게 모여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에서 처음인데. 이렇게는 이렇게 다 모인 거는 다 따로따로 친하니까 따로따로 있다가 이렇게 진짜 다 모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모이자고요. 애기 낳고 모여서 자주 모여. 주변에 이렇게 선배들이 많아서 좋아요. 아, 나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갖다 쓸 것도 많고 갖다 쓸 것도 많고. 아니 뭐 제일 탐나세요 오늘 말 저요? 보니까 오늘 침대 많이 탐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12살까지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못 써요. 바꿔줘야 돼요 애들이. 네 욕심이 나네. 또 이렇게 애기 영상 보니까 네 아 저는 뭐 하도 조카들이 많아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요. 네. 좀 필요하면 갖다 좀 챙겨다 줘야겠다. 언니들 가서 뺏어다가. 조카들 그래요? 딸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래서 뭐 조카 챙기지 마시고 본인 얘기 챙기세요. 언니부터 가시. 아 네네.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우리. 같이가 아니에요. 저희 나이 진짜 차이 나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러세요? 3살 차이 나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야 민진 갖고 와. 아니 너 좀 위험해. 지금 여기서 멈춰. 아니야. 3살이야. 나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 피곤해. 열나네. 자꾸 나를 멀리 보내려고 하잖아. 차이 난다면서. 생각보다 어려.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자려고 나는 딱 이제 누우려고 했는데 양수가 터진 거야. 오. 근데 책에서 봤거든. 양수가 먼저 터지면 맑은 물이 줄줄 흐른다고. 근데 정말 그대로 되는 거다. 양수가 터졌구나 싶어서 아주 침착하게 임표실을 불러서 자기야 양수가 터졌으니까 깨끗한 방으로 일단 막고 자 가자 막 이래서 정말 근데 창표씨가 밤이지 12시 넘었어. 12시쯤 됐나? 근데 병원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집에서 가까웠는데. 이표가 조금 길을 너무 당황했나? 아니야, 당황했을 수도. 아니, 그리고 원래 뭐 길을 별로 관심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친구를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같이 병원 갔어요. 그럼 얼마 만에 났어요, 그러면? 가서 진통이 안 와서 촉진제를 썼어요. 그래서 촉진제를 쓰기 전에 이렇게 병원 딱 벽을 봤더니 병원 벽이 막 벽지가 뜯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벽지는 왜 뜯어졌을까 싶었어요. 근데 아무튼 촉진제 쓰기 전까지만 해서 뭐 무통분만 하시겠느냐 해서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좀 있다가 촉진제를 써서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이렇게 초기 진통부터 쫙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촉진제 쓰면 한꺼번에 확 오는 거예요 진통이. 근데 정말 하체는 저기가 있고 상체는 저기가 있고 막 그런 느낌이야 내 느낌이.
그래서 정말 완전히 몸을 비틀 수 있는 한 최대한 비틀면서 벽을 딱 봤는데 저 벽을 뜯으면 안 아플 것 같아. 미치겠어. 생각이 드는 거에서 아 그래 저 벽지를 왜 뜯었는지 알겠다. 근데 좀 저는 좀 참는 편이라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안 아프냐 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했더니 소리 왜 안 지르냐고 해서 소리 지르면 덜 아픈가요? 그랬더니 아무튼 아유, 아프면 소리 질러도 된다고 하는데 뭐 무통분만 하시겠네요. 네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는 애는 굉장히 순탄하게 빨리빨리 뭐 이제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궁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자궁문이 열리고 분만실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분만실에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만실에서 들어가자마자 저는 한 번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한 번 그 첫 이제 힘 주는 때를 놓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정말 힘을 딱 주는데 숨이 딱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애를 힘을 주는 게 아 난 정말 숨이 딱 멈춰서 이제 더 이상 내쉴 숨이 없이 딱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말 0.1초만 더 가면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힘드니까 숨을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기가 머리가 정말 이만큼 보였다가 도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숨을 쉬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1부터 100, 거의 99점 몇까지 갔다가 도로 휙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100까지 가야지 1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힘을 줬었으니까 다시 갔을 때는 두 번째 힘 주긴 더 힘들지. 그러니까 99점 몇까지 못 가고 90에 멈추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번은 80에 멈추고 이걸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던 터라 처음에 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 내 숨이 지금 딱 끊어지겠다 하는 때까지 힘을 줘야 돼. 그랬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표 씨는 막 괜찮지 괜찮지 애기가 나왔네. 완전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자연분만을 순하게 했는데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어차피 바깥에 있을 때는 자궁문 열리고 이럴 때까지는 진통 알아야 되는 건 똑같고 그거 다 겪을 거 다 겪고 이제 마지막 분만실에 딱 들어가면 첫 타임에 내가 힘을 끝까지 줘서 아기를 낳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처음에 진짜 숨이 끊어지길 정말 끊어지는 순간까지 딱 가야지. 근데 우리 윤미씨가 아주 체력이 대단해요. 체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고 해서 나는 뭐 바로 순산할 순풍 날 것 같아. 너는 왠지 그냥 날 것 같아. 순풍 낳고 탯줄도 주영훈 씨 기자에서 못 자른 걸 자르고 자기 영웅에서 못 자를 것 같아. 주영훈 씨는 아마 정말 주영훈 씨는 좀 여린 면이 많거든요. 비위도 약하고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자르는 거야. 아유 뭐하는 거야 답답하게.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 앉은 다섯 분이 다 아기를 낳으면 다 숨뻥숨뻥. 특히 우리 예진이 진짜 숨뻥이 될 것 같아. 야, 나와! 야, 아, 우리 엄마 힘들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너 우리가 봐도 그렇지. 다들. 다 정말 징정식에 갔겠어. 아기 이렇게. 아기 띠에.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또 이 빨간색 좋아하는 것도 알았구나. 마음에 들어. 여기다. 자기야 자기 사이즈 만나 잘 봐. 자기가 할 거잖아. 자기 용이잖아.